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부자, 저축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편이 되겠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저축만 해서 부자 될수 없고요. 아끼만 쓴다고 해서 절대 부자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어떤 사람이요, 월급의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받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분은 생활비로 50만 원을 쓰고요. 여행이나 취미 비용으로 50만 원. 그 다음에 뭐 전세나 뭐 월세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내고요. 차를 샀습니다. 차량 할부금으로 3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연금에 20만 원을 넣고 있고요. 기타 보험료에 30만 원을 넣고 어머니나 아버지 용돈으로 30만 원을 내고 있으며 통신료 기타 등등 2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300만 원을 벌어도 이렇게 씀씀이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죠. 이제 쓸수 있는 돈이 되겠죠?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20만 원 한번 저축해 볼까요? 자, 20만 원을요, 1년간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뭐 241만 6,497원 정도 나올까요? 요새 저축한다면요. 요새 저축 이자율이 1.5% 내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년을 저축하면 좀 많아질까요? 486만 3,4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글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행 정도 한번 갈까 말까? 3년을 저축하면요, 734만 859원 정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종잣돈 만들기도 애매합니다. 5년을 저축하면 드디어 1000만 원이 넘었네요. 1238만 7045원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으로는요, 뭐 월세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10년을 저축하면요, 2553만 5490원. 이 정도면요, 부자는커녕 그냥 2000cc 중형차 한대 정도 뽑을까 말까 정도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것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20년을 저축해도요, 5,400여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요, 월세에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30년을 저축하면요, 8,5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큰 돈이 아니죠. 3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30세라고 가정하면 60세까지 8,500 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20만 원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저축만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20만 원 저축 결과 보겠습니다. 1년을 저축해봤자 세금 떼고 240여만 원. 2년은 480만 원. 그 다음에 3년은 734만 원 정도, 5년은 1238만 원, 10년은 2550만 원 정도, 20년 돼봤자 5400만 원 정도, 30년에 8574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물가를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실질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 실질 가치는요, 1년 뒤에 241만 원은요, 현재 가치로 2% 물가로 할인하면 236만 원 정도 되고요. 5년 차에 1238만 원은요, 1121만 원, 10년 차에 2553만 원은 500만 원 정도가 준 2094만 원 정도가 되고요. 30년 됐을 때 8574만 원은요,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4733만 원. 30년 동안 8500을 벌었지만 현재 가치로 4700이니까 정말 월세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자 될수 없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는커녕 현 생활도 유지 못하니까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가처분 소득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자, 이번에는요, 부모님 용돈 30만 원을 좀 뺐습니다. 그랬더니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년 저축하면요, 600만 원 정도, 5년 저축하면 3,900만 원 정도. 3,090만 원이죠? 10년이면 6,380만 원, 20년이면 1억 3,520만 원, 드디어 1억대 넘었네요. 30년이면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건이 금액만 보시면 안 되고, 30살 먹은 사람이 30년 동안 2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2억을 모았다는 거죠.
현재 가치로 할인해 보겠습니다. 자, 10년 차에 6,300은 5,200이 되고요. 20년 차에 1억 3,500은 9,100만 원. 그 다음에 2억 1,400만 원을 벌었던 30년 동안의 그 금액은 현재 가치로 반토막 났습니다. 1억 1,800. 이거 가지고 전세 들어갈 수 없습니다. 50만 원 갖고 부자 될 수 없죠. 현생활 유지도 엄청나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급여 300만 원에서 그 부모님 용돈도 30만 원 빼고 여행과 취미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50만 원을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100만 원 투자 저축해 봤습니다. 1년 뒤에는 1200만 원, 5년 뒤에는 6190만 원 정도, 10년에 1억 넘겼습니다. 1억 2767만 원 정도, 20년에 2억 7천, 30년에 무려 4억 2800 정도가 되네요. 아까보다는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나 현재 가치로 좀 할인해 보겠습니다. 5년 차에 6190은요, 5600만 원 정도 되고, 10년 차에 1억 2천 정도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죠. 30년 차에 4억 2800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반토막 나서 2억 36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울 시내에 아파트, 작은 아파트 전세금도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정말로 황당하죠. 30년간 100만 원을 저축했는데 이렇게 저축하는 사람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의 가처분이 나오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30년간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다닌다,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한다, 이런 분도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했다 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2억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황당하죠. 가처분 소득을 대폭적으로 한번 늘려봤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그 생활비도 좀 줄였어요. 10만 원, 그 10만 원 줄여서 40만 원을 하고요. 그 당연히 뭐 여행 경비 50만 원, 임차료 50만 원 뺐죠. 어머니 집에서 하니까 차도 팔았습니다. 30만 원, 그 30만 원 줄였고요. 보험료도 10만 원 좀 줄였어요. 20만 원으로요. 그 다음에 부모님 용돈 원래 뺐고요. 가처분 소득 200만 원이 됐습니다. 진짜 이분은요, 300만 원 벌어서 세금 내고 뭐 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실제로 쓰는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얹혀 살다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모님 뭐 등골을 빼먹는다고 해서 파라사이토족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을 어쨌든 모았습니다. 저축 한번 하겠습니다. 5년 차에 1억 2300만 원 정도. 확실히 좀 달라지네요. 금액이 커지죠. 10년 차에 2억 5천, 20년 차에 5억 4천, 30년 차에 8억 5천이나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현재 가치 할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현재 가치 2%로 할인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차에 2억 5천은 2억 정도 되고요. 20년 차에 5억 4천은 3억 6천, 30년 차에 8억 5천이라고 해서 많이 벌은 것 같은데 뭐 절반 좀 넘는 4억 7천입니다. 4억 7천이면요, 서울 시내에서 소형 아파트 가격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300만 원을 벌어서 거의 쓰지 않고 30년 동안 200만 원을 저축한 결과가 이거라는 것이죠.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욕구를 버려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200만 원을 저축하면 경제적으로 남한테 손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자 될 수 없고요. 중요한 건 30년 동안 모든 욕구를 버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투자. 저축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투자도요. 투자 수익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뭐 300만 원에서 늘려봤자 소용이 없죠. 한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300이 아니고요. 500, 700,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원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투자의 귀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